그 자유를 우리는 잘못 썼고, 그래서 범죄했고, 죄를 지어 죽게 됐는데, 그걸, 그 범죄와 그 실패를 다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걸 만드는, 거기에다 만들고 그게 소용이 있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 자국이 있는,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고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럼 희망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쓰신댄다. 시간은 헛되게 흐르는 게 아니랜다. 내가 잘한 날들은 의미가 있고, 잘못한 날은 그건 손해다. 이렇게 간단히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반응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깨우침을 받고, 놀라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잘안 되고, 핑계대고, 모른 척하고, 외면, 불평, 그리고 비겁함, 변명, 그리고 어떤 땐 한번 잘해보고, 그 한번 잘한 거 갖고 평생 구꾸려 먹고, 그래도 한 번은 잘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뭘 해봐?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하니까 말할 필요 없죠. 너는, 그러면 우리 다할 말이 없죠. 그 너는, 나는 늘 구원한다고요. 그 구원은 그러니까 간단한 구원이 아니죠. 이 지지고 볶고 미칠 것 같고 말이 안 되고가 다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선을 이루고 영광이고 생명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이 역설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원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비를 걸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알의 비유는 이거든요. 그가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거든요. 그가 죽음으로 땅에 묻힌 씨가 흙이 씨를 삼키고 썩히는데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삼켜져 소멸되는 것이었던 죽음에다가 생명을 만들고 풍성케 결실하는 것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을 고치세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죽으셨는지, 우리를 방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걸다 지운 거예요. 뭐,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가장 순종한 자가 만드는 것보다 크게 만든 거예요. 딱 뒤집은 거니까 두 배가 돼버렸죠. 그게 성경의 역설입니다.